있는 정당들은 색채를 같이 하는 정당들은 가급적이면 거대 한 나라당에 맞서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선택하기 위해서 통합해라, 연대하라. 이게 국민의 주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여야가 물론 뭐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거대 정당입니다만은 이번에 진보 세력도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유시민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당장 총선 구도로 가면 민주통합당의 후보와 또 곳곳에서 통합진보당 후보가 맞부딪히는 상황이 생길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승적 차원에서 충분히 서로가 희생될 그런 각오가 있습니까? 두 분께 같이 한 번씩 기회를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우선 뭐 너무 예민하게 안 받아들이셨으네요. 이제 저는 한나라당도 집권당이니까 여전히 쇄신을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방식이 좀 구식이라서 그렇지, 그리고 내용이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형식이 굉장히 새로운데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셔서 이제 집권당과 제1야당의 쇄신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국민 전체를 볼때 매우 중요하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전병헌 의원님 또 화를 내실지 모르겠는데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한나라당이나 똑같다고 우리는 보거든요. 하는 행태나 모든 것이요. 공천하는 행태부터 시작해서 돈 선거, 부패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의회부터 단체장까지 모두 한 당이 뭐 선후배 관계 같은 당 이랬고 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극복해야 돼요. 영남은 또 한나라당 1색이라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지역 다. 그래서 저희가 영남 지역은 특히 이제 울산, 경남 쪽은 통합진보당이 꽤 좋은 후보도 많고 당세도 강해서 부산은 또 민주당도 요즘 괜찮고요. 그래서 하여튼 힘을 합쳐서 좀그 경쟁구도 만들어 보고 호남은 호남대로 한나라당은 잘못 뚫을 것 같아요. 저희 통합진보당이 또 뚫어서 경쟁구도 만들어내고 문제는 이제 수도권 같은 데인데 저희가 지금 245개의 선거구 중에서 현재까지 예비후보 신청이 들어와서 이제 예비후보 허락을 해준 데가 170개 정도 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200곳 정도까지 후보가 지금 이제 있을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 야권 연대를 하기 위해서 통합민주당과 마음의 자세를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민주노동당 참여당 따로 있던 때부터 상설적 야권 연대 협의 기구를 만들자고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응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못했는데요. 민주당이 15일날 지도부가 뽑히고 나서 그 지도부가 새로 들었으면 이 문제를, 이 야권 연대 문제를 잘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민주당이 이걸 못하게 될까봐 저희 좀 걱정이 많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짧게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유 대표께서 지나치게 그 민주당의 그 호남권에 대한 정치 문화를 지나치게 그좀 매도성 이야기를 한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 중에 하나가 특히 그 선거 문화, 특히 국회의원 선거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던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호남의 정치 문화도 과거와는 다르게 매우 개선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그 결단을 내려서 순천 지역의 민노당 후보를 공천을 사실상 단일 공천으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와 같이 어떤 지역적 편중 구도는 정치를 선진화시키고 또 국민 여론과 유권자를 존중하는 정치 문화를 만드는데 매우 장애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들도 충분히 많은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뭐저민 국민참여당이나 민노당하고 민주당하고 이게 합당 노력이 안된 것은 명확하게 우리 유시민 대표부터 또 민노당 쪽도 민주당하고는 통합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먼저 민노당과 국민참여당, 진보 신당이 먼저 통합을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하고는 안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진보 통합당하고 민주통합당하고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지금도 대다수 국민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통합당과 민주통합당도 한나라당에 대해서 반대하고 한나라당의 대안 세력이 되고 싶다면 국민들 편하게 선택하게 해주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5일 날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연대든 통합이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된 논의가 있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신 네 분이 정당이 좀 다르고요. 또 하시는 일도 좀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시민농객 질문을 네 분께 동시에 한 분씩 차례로 답변하실 기회를 그래서 질문하실 기회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느 분이 먼저 네, 자기소개 함께 어느 분께 질문할 건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유시민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통합이랑 야합이랑 너무 애매해가지고 애정남을 한번 물어볼까 고민까지 할 정도였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을 내린 걸로는 선거만을 앞둔 거는 야합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정당으로서 행보를 걷는 게 통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유시민 대표님께서 속해 계신 정당 같은 경우에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이 서로 통합을 했는데요. 근데 유시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참여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내시고 그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한계점을 진보 진영에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소신적인 비판도 많이 해오신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민주노동당은 창당 과정에서부터 보편적 복지 그러니까 세 가지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그것을 그 다듬어 가면서 걸어온 정당이거든요. 그 안에서 과연 소신적인 목소리를 내실 수 있으신지 저는 의문점이 들고 좀 그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당을 안 깨실 수 있으실지 이번에는 좀 궁금한 점이 듭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투고 싶지는 않은데요. 제가 정당을 깬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옛날 개혁당이 해산을 하고 열린우리당에 참여한 것은 당원들이 투표해서 80% 정도 투표해서 80%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다만 선관위가 그 당시 온라인 투표가 선거법에 정당법에 뭐 이게 안 된다고 해서 해산신고를 안 받아줘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열린우리당은 제가 깬 게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깼죠. 저는 그냥 그 당을 조용히 나왔을 따름이고요. 대통합신당 시절에. 그리고 국민참여당이 이번에 진보통합을 한 것도 전당원 투표를 해서 그 80%가량 되는 투표율에 90% 이상 찬성을 해서 당원들이 결정해서 통합을 한 겁니다. 저보고 자꾸 당을 깼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당을 깬 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심지어 탈당할 때도 조용히 혼자 나왔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 소신껏 할 수 있느냐? 소신껏 하면 좋죠. 소신껏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이렇게 해보니까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꼭 그런 것은 아닌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당에 있어도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 소신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같이 당을 하고 있는 동지들과 서로 맞춰보고 내가 조금 굽혀서 힘을 모을 수 있다면 굽혀서 힘을 모으는 것도 저는 꿋꿋하게 소신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의미 있는 정치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둘 사이에서 잘 절충해가면서 이 통합진보당이 아주 국민 눈높이에서 아주 많은 국민들에게 이해받을 수 있는 그런 당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두 번째 질문. 네. 네, 전병헌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종편이 출범을 했는데요. 지금 종편이 화려하게 출발한 것에 비해서는 지금 시청률이 0.3%나 0.4% 아주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디어랩 입법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종편 같은 경우는 이미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거기에 보면 어떻게 좀 혜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특혜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이 법안을 그동안 표류하고 있었는데 서둘러 추진하는 배경과 그 다음에 이해관계에 있는 지금 언론사라든가 미디어에 너무 민주통합당이 좀 눈치를 보다 보니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게 있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 혼란스럽고 그런데요. 민주통합당의 공식적인 입장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미디어랩법 질의가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뭐 어찌됐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명박 정부의 아마 최대 그 실정 중에 하나 또는 실책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그 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서비스를 하는 종편을
4개씩이나 만들어서 광고 방송 광고 시장을 완전하게 혼탁하게 해놓고 교란시켜 놓은 것이 아마 가장 큰 실책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지상파 3사하고 또 YTN하고 이렇게 4사가 있는데 동일한 서비스를 하는 게 4개가 종편이 4개가 생기고요. 그리고 또 저 뉴스 전문 채널이 한 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배 이상이 늘어난 거죠, 지금. 방송 광고 수요가. 그런데 과연 이 방송 광고 2배 이상 늘어난 방송 광고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 뭐 불을 보듯 뻔하듯 아마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연내에 저희들이 가급적인 빨리 입법을 서두르게 된 것은 이와 같이 현재 종편의 등장으로 인해서 기존의 코바코 일체제의 그 공영방송 일체제에서 이것이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아서 사실상 법이 사문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지 않으면 무법 천지가 되는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동안 그럼 왜 법을 안 만들었냐? 한나라당이 종편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법을 만들면 절대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법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법이나 어떠한 정책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막을 수는 있지만 소수 야당이 저희가 87석입니다만 299석 가운데 막을 수는 있지만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낼 수는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법을 못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느냐. 언론연에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무법 상태가 장기화 되는 것이 최악의 상태다라는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방송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이 없이 가는 것보다는 법을 그래도 미디어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최악을 막는 상황이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고요. 또 지역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지상파 방송과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그리고 크게 보면은 언론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언론노조가 있고 언론연대가 있고 그리고 민주언론운동